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밤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 계정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한 3만 6천 명 정도 저희와 함께 들어주고 계시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이 계정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복구가 됐고, 이제 경과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한국경제TV 와우넷 계정이 거기에서 이제 해킹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리자 몇 명에 대한 아이디가 해킹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 몇 명에 대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제 계정이 지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번에 사건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해킹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다 복구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오늘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에 공개 방송이라든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의견을 한 분이 이제 게시를 하셨는데요. 라디오로 청취를 좀할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음성만을 또 따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팟빵이라든지 여기 이 사이트에서 이상로나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을 하시면 똑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성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그럼 뭐 우리가 출퇴근을 하신다든지 또는 운전하실 때 영상보다는 이제 음성이 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여기 채널을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개설을 해가지고 아직 따끈따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과 똑같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가 1.7% 그리고 코스닥이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1,197원 53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환율은 지금 안정권역에 들어왔고,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낙관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일부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7월 28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우선 FOMC 회의 일정, 증시는 호재다라는 부분. 그두 번째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관련주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우리가 애플의 신제품 기대감, 요 두 번째 주제로 정해봤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FOMC 회의 일정, 증시는 호재일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FOMC 회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4월달, 6월달, 7월, 9월, 11월, 12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하고 1년에 약 9번 정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달마다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통화정책회의를 할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만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별표가 되어 있는 것들,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과 관련된 회의도 병행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6월달 회의, 9월달 회의, 그리고 12월달 회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월달에는 9월 15일과 16일날 FOMC 회의 일정이 열리는데, 이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요번에 어떻고 저번에는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7월달 같은 경우에 경기부양책을 써야지만
8월달을 쉽게 넘길 수 있고 그것이 9월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FOMC 회의 같은 경우 7월달,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7월 28일과 29일날 열리게 되는데, 자,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케이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고, 대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1200달러, 성인 한 명당 12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금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에 내수진작을 시켜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내수진작을 시켜가지고 9월달, 10월달 조금 다이렉트, 좀 뭐랄까요, 이제 반등의 고삐를 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모더나에 대한 임상에 대한 임상 3상을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89개 도시에서 3만 명이 임상 참여자로 참여를 할 예정이다. 돌입했다라는 얘기였죠. 자, 3만 명에 대한 표본은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 3상 같은 게 2,000명에서 5,000명 사이거든요. 3만 명. 딱 미국 인구가 3억 명이에요. 그것을 이제 일부러 표본을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모더나 관련이라든지 또는 지금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럼프 재선에 맞춰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그러면 증시에는 이 지금 7월달 28일 29일날 열릴 수 있는 FOMC 회의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좀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더딘 부분 자체가 바로 유동성에 대한 확대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금값이 신고가를 가고 1900달러 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함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높아질 수 있을까? 평소 때는 없지만 지금은 왜 가능하냐? 유동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는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도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같이 보시면 앞서서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하고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내달 5일, 8월 5일, 역대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 자, 비대면이다, 그죠? 공개되는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삼성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갤럭시 언팩 행사입니다. 자, 갤럭시 노트 20과 세 번째 폴더블 폰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세 번째 폴더블 폰은 뭐예요? 자, 첫 번째는 갤럭시 폴드, 두 번째는 갤럭시 Z 플립, 세 번째는 갤럭시 폴드 2. 자, 그것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을 보이고 9월 달에 출시가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Z 플립 5G 모델에 대해서도 여기서 공개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애플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애플이 오는 9월 8일날 아이폰 12 시리즈의 내종과 애플 워치 6, 자, 아이패드 등 신제품을 공개를 할 것이다. 자,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 Z 플립 폴드 2와 갤럭시 노트 20 등 갤럭시 5 형제에 맞설 신제품들에 대한 몇 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 저희가 전반기 6월달까지 스마트폰 호황이 어떻다 했죠? 전년 대비해서 20% 감소했다고 했죠. 스마트폰 호황이 엄청나게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 같으면 그 정도 장사 안 되면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되지만, 이 삼성전자나 애플은 세계적으로도 선도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자, 전반기에 안 좋았다면 후반기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전반기에 못했던 것을 후반기에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는 반드시 올라간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세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6월달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오늘 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결국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바닥을 잡겠네? 네, 맞습니다. 자, 거기에서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폴더블 관련주를 좀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감이라는 것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폴더블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애플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곳,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카메라예요. 카메라입니다. 자,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카메라,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 광학 렌즈 관련주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도 우리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우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삼성전자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우상향 할 것이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고 지수가 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5.4% 올랐습니다. 그냥 58,600원으로 마감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텔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거고, 한편으로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 그두 번째는 바로 지금 주가상각 드러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업황 변화. 자, 전반기에 부진했던 것을 상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스마트폰 관련주들,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랬죠? 바로 요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UTG, 울트라 신 글라스가 들어간 데 있어요. 거기에 따른 기업이 유퍼프라즈마가 오늘도 강한 상승을 다시 한번 보이면서 9.6% 올랐습니다. 자, 우리 공략했던 종목이죠. 6월 24일 날 공략했던 종목이 다시 80% 올랐다가 다시 한번더 지금 또다시 신고가 갈수 있는 위치가 올라왔거든요. 저는 신고가 갈수 있다고 봐요. 갈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거 보셨고, 지금 오늘 또 많이 움직였던 것이 바로 OLED 장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자, ICD, 자, 그 SNU. 자, SNU 오늘 약보합권에 마감했고요. ICD 오늘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P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 관련주들도 오늘 대부분 다 좋은 모습 나타났어요. 자,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말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런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함께 타준다는 거죠.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고 했죠. 그럼 거기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주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폴더블 안에서도 힌지는 KH바텍. KH바텍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갈수 있는 위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한 번은 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좀더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폴더블 관련주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UTG 관련주는 꼭 봐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힌지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죠? 그리고 거기에 OLED 장비 관련주,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이 BH하고 DKT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바로 우리가 FPCA, FPCB. 그러니까 연성 회로 기판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연성 회로 기판 만드는 업체들이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또는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도 어제 우리가 했죠. 바닥 권역부터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자, 코리아 서킷. 자, 주가 점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 가장 또 강하게 상승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카메라 모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파트론이 많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캠시스가 좋은 모습에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렌즈 관련해서 옵트론텍 주가 좀 바뀔 수 있는 위치가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장 관심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앞에서 이제 BH나 또는 그 DKT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다들 했거든요. 급등 이후에 또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반등은 또다시 한번더 올라올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장 관심 종목도 같이 보시겠는데 오늘 세 가지 지트리 BNT 알리코제야.
그리고 혜성 DS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3BNT 잠깐 보시겠는데, 자, G3BN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안구건조증에 대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FDA 임상 3상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고, 2022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이 G3BNT는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와는 다르게 주가가 많이 빠져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조금 과하게 빠졌다 판단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G3BNT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이제 혜성 DS. 자,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고, 삼성전자에 대한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그 후공정 안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요.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해서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일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네페스라든지 DB하이텍, 뭐 AD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팹리스 업체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혜성 DS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가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자, 알리코제약. 자,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충제 관련주입니다. 구충제 관련주고,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알리코 제약이라든지 신풍, 뭐 시네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제네릭에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요. 제네릭이라는 것은 복제약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모더나라든지 또는 이제 화이자, 이렇게 큰 기업들이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지금 넘어가면서 계속적인 뭔가에 대한 신약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존에 나와있던 물질을 재활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네릭 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리코 제약도 눈여겨보자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종목군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팟캐스트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을 하시도 여기에 대한 영상, 그러니까 음성이죠.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문자 서비스 할인 이벤트는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달 1월부터 7월 23일까지 또 우리가 7월달에 했던 부분 후에 했던 것도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마찬가지 7월 1일날 제우스 신고가를 갔었고, 오버부 신고가 갔죠. DKT 130% 올랐죠. 넵튠도 신고가 갔습니다. 캠트로 신고가 갔고, 듀얼 신고가 갔고, 오늘도 급등했죠. 엔지스 신고가 갔었고, 한미반 지금 진행 중 신신제약도 80% 올랐습니다. 89%. 자, DMS도 29%, 삼양엠텍도 24%, 서린바이오 29% 올랐어요. 자, 7월 달부터 했던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손절이 있지만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고, 여기에서 덜 올랐던 종목도 시간이 지나서 다음 달이 되면 또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미리 선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또는 함께 안정적으로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직접 발송 내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직접 연습삼아 이렇게 해당되는 종목군들로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1000만원을 3달 만에 2000만원을 만든다든지, 2700만원을 6500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 요거는 2달 만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따라 모신다면 좋은 성과를 보이실 겁니다. 자, 방송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6개월 동안 1등. 자, MTN에서도 제가 8개월 동안 1등,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도
지금 7주 동안 100%에 대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 서울경제TV 8개월 동안 약 308%를 기록을 했습니다. 300% 넘었던 전문가는 제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한국경제TV와의 홈페이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계정이 해킹이 되는 바람에 놀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본인 일 마냥 걱정을 해주신 분들도 정말 많아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 이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 많이 소개해드리고 많은 노하우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